대한민국 10대 최고의 지성을 가리는 천재들의 치열한 두뇌 대결. 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결승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결승전인 만큼 오늘부터 하루 한 라운드씩 총 5라운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라운드별 우승자만이 4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바로 우승 상금 3억 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능을 자랑하는 AI 코어와 전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경쟁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오른 3명의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3명의 참가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뭐야, 언제부터 있었냐? 네가 이케 이케 하고 있을 때부터? 엄마랑 또 싸웠냐? 너 또 초능력 쓰고 있냐? 일단 네 치마. 어제 얼룩이 그대로 묻어있고. 결정적으로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오는 네 입에 밥 대신 빵이 물려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뻔한 거 아니냐? 잘났다, 잘났어. 여러분, 추론과 연산에서 독보적인 팔방미인 센서형입니다. 차종은 오리진 SG 2000VA, 색깔은 블랙, 차량 번호는 2842793. 운전자 석쪽 프론트 도어가 살짝 찌그러져 있었어요. 같은 쪽 아래 범퍼에도 가로로 긁혀진 자국들이 세 군데. 휠은 순정이었고요. 확실한 거지? 어떻게 그걸 다... 아, 제가 관심 있게 본 것들은 잘 안 잊어서요. 근데 아저씨, 할머니는 괜찮으시죠?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는다는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 레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감의 극대화를 넘어선 식스센스의 소유자, 네트입니다. 에이, 자연산이나 다르네. 응? 이거 양식인데.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집 앞에 있는 진실 횟집 알지? 거기 김 사장이 아빠랑 응? 막욕하면서 막 호영호제하는 그런 사이야. 근데 오늘 그 친구가 기가 막힌 자연산 횟감이 올라왔다. 이거 먹어야 된다. 내가 너 먹이려고 비싼 돈 주고 사온 거야. 당했네, 동생한테. 뭐? 어른은 일반적으로 죽자마자 사후경직이 일어나거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수축해지면서 딱딱해지는 거지. 그래서? 자연산은 사후경직이 일어난 뒤에 시간이 지내면서 단맛을 내. 근데 이건 단맛을 찾을 수가 없잖아. 게다가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살이 풀어져. 바로 얘들처럼. 아, 나 김 사장 이 자식이. 아, 나. 됐어. 기왕 사온 거 자연산이다 생각하고 맛있게 먹자. 쥐가 산통 다 깨놓고는. 아, 드디어 장안의 화제인 이 세 분을 만나보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무대에선 소감을 한 분 한 분 들어보죠.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네트 군부터. 어차피 제가 우승하겠지만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센서 양.
저도 우승할 각오로 나왔고요. 살짝 긴장은 되는데 벌써부터 설레네요. 설렌다. 네트워크 못지않은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레이 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좋습니다. 세 분의 각기 다른 매력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0점이 걸려있는 결승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출제는 슈퍼 스마트봇이 도와주겠습니다. 슈퍼 스마트봇. 시청자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앞으로 문제 출제를 도와드릴 슈퍼 스마트봇이라고 합니다.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지금같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이 가능해진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눈이라 불리는 반도체, 바로 이미지 센서 덕분입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작은 크기로 만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픽셀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미지 센서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줄어들고 인접한 픽셀 간 간섭 현상이 증가해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꽤나 까다로운 문제인데 레이군만 부조를 눌렀군요. 레이군, 정답은요? 픽셀 사이 칸막이, 즉 일종의 격벽을 세워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며 픽셀 간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 화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레이군, 마치 정답을 그대로 외운 것 같네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거의 복사 수준이란 거군요. 대단합니다, 레이군. 물고기네, 물고기. 그냥 떠올랐대. 뭐래. 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결승전 1라운드. 자, 라운드 초반 기세를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첫 번째 문제를 레이군이 가져갑니다. 다음 문제는 40점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는 이미지 센서를 통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촬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센서가 인간의 시각을 대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 즉 인간의 오감 중 아직까지 센서로 구현되지 못한 감각은 무엇일까요? 네, 문제가 다소 어렵나요? 포찬스 사용하겠습니다. 네. 참가자들에게 미리 고지했던 코어 찬스를 네트군이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코어와 차원여행을 하면서 힌트를 얻는 코어 찬스. 특별한 찬스인 만큼 결승전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단 한 번씩 주어질 예정인데요. 비교적 이른 타이밍에 찬스를 사용하는 네트군. 혹시 레이군이 첫 번째 문제를 맞힌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은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초반 기선 제압이 승부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역시 네트군의 감각적인 판단,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네트군에게 가상 패널 주시죠. 패널에 손을 갖다 대면 코어가 네트군을 다른 차원으로 안내를 하게 될 텐데요. 네트군, 잠시 다녀오시죠. 네트군, 평행우주의 차원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지? 평행우주? 네트 셰프님. 네트? 난데? 그럼 저게 내 미래? 이번 영상에서는 후광, 미각 센서 다 넣을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야,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의 맛과 냄새까지 모두 전파로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상상은 했구나. 후각 센서랑 미각 센서라니. 대박. 시청자들이 안방에서 제 요리를 맛볼 수 있다니 신나네요. 그렇죠. 인간의 감각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서 그대로 재현한다. 저는요, 이 일을 17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바로 시작할게요. 올 스탠바이! 우승사비가 3억 원이 걸린 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잘 다녀오셨나요, 네트군? 네, 흥미롭네요. 아, 그래요? 아, 역시 네트군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오감 중 아직까지 센서로 구현되지 못한 감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후각과 미각입니다. 후각과 미각. 뛰어난 오감을 지니고 있는 네트군.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네트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시청자들이 우승후보로 네트군을 꼽고 있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당연한 일 아닐까요? 당연하다. 이유는요? 얘네들 중 제가 가장 스마트하잖아요. 역시 자신감하면 네트군이군요. 좋아요. 과연 이 넘치는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는 걸까요? 후각과 미각. 정확합니다. 소중한 찬스를 사용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네트군. 자신감의 이유를 증명합니다. 네, 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결승 1라운드. 어느덧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레이군이 30점, 그리고 네트군이 40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센서향, 긴장한 탓일까요? 아직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50점이 걸려 있습니다. 슈퍼 스마트봇. 현재 대부분의 카메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파장대역인 45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사이에 도달하는 이미지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 센서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면 의학적으로는 피부암을 진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후어 찬스 쓰겠습니다. 네, 이번 슈퍼 스마트 퀴즈쇼 결승전. 1라운드부터 열기가 대단합니다. 벌써 3명의 참가자 중에 2명이 후어 찬스를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센서 양에게 패널 주시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센서 양. 센서 양, 평행우주의 차원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평행우주? 선배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럼 여기가 내 미래? 그럼 이제 모든 병원에서 선배님이 만든 그 자외선 검사기를 쓰겠네요? 그렇겠지. 자외선 촬영을 통해서 정상 조직과는 다른 색깔이 나오는 암 조직을 아주 정확하게, 그것도 단 몇 초 만에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반도체 기술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선배님이 입증한 거네요. 너무 비행기 띄우지 마. 멀미 난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반도체 기술. 우승 상금 3억 원이 걸린 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댄서야,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정답은요? 암 조직의 색을 다르게 촬영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와우, 정답입니다.
코어의 차원 여행 찬스가 도움이 되었나 보군요. 자, 이렇게 해서 2020 슈퍼 스마트 퀴즈쇼 결승 1라운드 극적인 찬스 사용으로 역전에 성공한 센서 양이 1라운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야, 꼬맹아. 출연에 자꾸 실수한다. 오늘 1등 했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라. 어차피 우승은 내 거니까. 벌써부터 방심하면 시시해져. 글쎄, 방심할 마음도 없지만 너한테 질 마음은 더 없는데. 저기요.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오늘 긴장해서 좀 실수가 나오기도 했고. 아시죠? 저만 찬스권 남아있는 거. 결국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심리적으로 쫓기는 건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그럼.